김밥 라면 하나 다른 게 다 그런 거지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의 신곡 편의점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28일 우리 여성시대에서 우리 이찬원님의 편의점이 나오면서 우리 찬스님들과 일반 청취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MC를 본 서경석 씨를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국에 알아봤더니요. 오늘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이미 녹화로 진행된 방송입니다. 그래도 이번 방송은요. 25일, 26일, 27일 아마 27일 중에 방송을 녹음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는 이찬원님의 편의점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블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부터 우리 찬스님들이 엄청 스밍을 많이 하고 라디오에 많은 사연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이찬원님 최고입니다. 찬스 여러분 최고입니다.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동생, 제가 방송 중에 40대 중반을 갓 넘었다고 하니까 아, 형이 내 나이를 제대로 알고 있나? 아니면 젊게 해주려는 거지 않은데 우리 서경석 씨는 72년생입니다. 저랑은 4년 차이가 나는데 만으로 하면은 48이니까 뭐 이제 40대 중반을 갓 넘은 거 맞죠? 네, 연예인은 젊어 보이면 젊어 보일수록 좋습니다. 서경석 씨가 이찬원 씨를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사실은 한두 번 정도 방송에서 봤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인성이 최고라 우리 이찬원님에 대한 인성 얘기를 방송국에서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시대의 서경석 라디오 DJ 인터뷰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경석아, 경석아, 서경석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생 서경석 아닙니까? 네, 영찬이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대한민국 개그맨 중에 서경석이 최고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내가 잘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영찬이 형하고 그 서영찬이라고 제 조카 딱 두 명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또 한다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네네. 아,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뭐 그냥 일상생활 그냥 비슷하게 하고요. 이제 네.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이 이제 좀 얼마 안 남아서 뭐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형도 저 시험 준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네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왜 시간이 다가오면 막 불안하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막 옛날에 했던 거 다 기억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조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 도전은 새로운 도전입니까? 아니면 그 CF 관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그 자발적인 도전이고요. 네. 아. 네, 그 자격을 취득해보고 싶다 네, 네. 라는 생각을 작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처음에 이제 실내 생활 많아지고 인터넷 서치 많이 하다가 네. 제가 그 모델로 있는 회사의 그 대표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어떤 수업이길래, 어떤 과목이길래, 어떤 자격증이길래 저렇게들 힘들어하시고 합격하면 열광을 하시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가 네. 아, 이 실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아. 꼭 그 시험에 합격 안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살짝. 내가 왜 이걸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네. 칼을 뽑았으니 예, 네. 어떻게든 뵈야죠. 예. 아유 잘 되시면은 제가 조만간에 네. 이사를 갈 텐데 우리 서경석 씨 네. 붙은 다음에 서경석 씨한테 부탁을 할게요. 예예 예,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첫 수임을 해서 제가 수임료를 드릴게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상한선에 맞춰서 제가 해드릴게요. 네. 요즘에 방송 보니까 우리 또 양희은 선배랑도 같이 계속해서 뭐 주부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주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프로그램 여성시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벌써 몇 년째죠? 저는 얼마 안 됐어요. 6년 조금 넘었고요. 6년이면 얼마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함께 하시는 양희은 누님은 22년째. 아. 그리고 프로그램은 40년이 넘었습니다. 서경석 씨만 잘한다라면은 이거 뭐 한 2, 30년은 그냥 가고 또 뭐 MBC 상도 받고 그러겠는데요? 예, 하여튼 뭐 제가 그게 꿈이죠. 별탈 없이 성실하게 네. 잘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평상시에 애청자인데 오늘은 보니까 오늘은 또 이찬원 씨의 편의점 노래가 나왔어요. 아, 네, 이찬원 씨 신곡이, 네, 그 트롯 그 황태자들 그 네네네네. 신청곡이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오전에 이제 주부님들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그분들의
신청곡 오늘 이걸 들으셨네. 네. 아 저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왜냐하면 저도 그 미스터 트롯 관련해서는 다 저기 채집을 하고 또 듣기 때문에 오늘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솔직히 방송 끝나고 전화드린 거예요. 아예 고맙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하신 거구나. 네네네네. 아 네. 그런데 아니, 오늘 한 1년 만에 전화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전에 네. 부산에서 한번 만났고. 네,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후배인 아니, 제가 먼저 전화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항상 선배님이. 예. 근데 우리 서경석 씨가 봤을 때는 이찬원 씨의 편의점 어떤 것 같으세요? 노래 너무 좋죠. 이찬원 씨는 개인적으로도 한두 번 만나봤는데 너무 네네네. 사람이 심성도 곱고요. 네. 예, 그 참 아주 난 친구더라고요. 앞으로 더 잘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시국으로 힘들어서 이게 사실은 국민 힐링송이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 영찬 형이 그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구나. 제가 원래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용고등학교 방송반 하면서 DJ를 해서 LP를 한 3,000장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그하고 저 차원이 달라요. 좀 다르죠, 그죠? 네, 음악적으로 상당히 깊은, 해안을 가지고 계시네. 그러면은 우리 서경석 씨가 또 6년 차 DJ, 앞으로 20년 차 DJ로서 네. 우리 이찬원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아유, 이찬원 씨는 뭐 제가 응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분들의 지금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있어서 네. 무조건 잘 해내리라 믿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면 건강을 안 챙길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큰 감동과 기쁨을 주는 우리 트롯 3인방 임영웅, 영탁, 이찬원 화이팅. 저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네. 저도 늦은 나이에 뭐 연대에서 석사하고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문화심리사학 박사하면서 근데 솔직히 머리도 많이 빠졌고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당도 얻었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우리 서경석 씨가 이렇게 나이 서경석 씨도 이제 뭐 40대 중반을 넘어섰으니까요. 네. 우리 서경석 씨 끝없이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님 혹시 제 나이를 정확히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고맙긴 하네요. 40대 중반을 간 넘어섰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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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그래도 한 살, 한두 살 어려 네. 어리게 해야지 연예인이. 역시 네. 참 배려하는 우리 권영찬 선배. 네. 아 그냥 딱 하나입니다. 네.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은 살아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저 계속되는 도전 때문에. 네네네네. 제 자신은 물론이요, 저의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멈추지 않음으로써 제 식구들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제 선후배들 다 같이 좀 자극받고 제일 네. 중요한 건 저고요. 네, 제 자신을 위해서 네, 그러고 제 주변까지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전화 인터뷰 간단하지만 또 서경석 씨한테 후배지만 많은 걸 배우고요. 아유, 저도 왜? 오늘부터 공인중개사 도전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아, 오늘 도전하면 안 돼요, 형. 네. 8월 초에 그 원서 쓰거든요. 아니, 저는 내년을 위해서. 아, 그러면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네네네네. 공인중개사 시험이 엄청나게 쉬운 시험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네. 합격하셨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네. 2005년도에 어려운 일 겪었을 적이 어디에 잠깐 갇혀 있었는데 네. 그때 시험 볼 때도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 그때 한번 준비하셨었구나. 어려운 네. 시험이더라고요. 근데 네. 형 그때 보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서경서 씨, 우리 그 시험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조만간에 또 전화해서 또 전화 인터뷰 또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대한민국 TV 화이팅. 네. 최고의 연예인, 최고의 개그맨 MC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재석이고 뭐가 없어. 서경석이 최고야. 재석이가 왜 최고죠? 아이. 하여튼 고맙습니다, 형님. 네. 서경석 만세.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네, 우리 서경석 씨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선배가 전화 걸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인터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찬원님 편의점 곳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MBC 음방에도 3시 15분에 나온다니까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눈 크게 뜨고 또 시간이 되면은 녹화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이찬원님 편의점 1등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찬원님만 1등이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찬원님을 사랑하는 우리 찬스함을 한분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팬 여러분 최고, 서경서 최고입니다. 편의점 차트 올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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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